여기 충남 태안 소원면 송현리에서 사는 고성만입니다. 저는 태안군 협의회 부회장에다가 소원면 면 회장입니다. 농촌 지도자 회장이요. 재배 면적은 벼 농사가 한 100여 마지기 짓고 있습니다. 심은 품종은 대방벼, 충남 9호라고 그 한 50마지기 심었다가 그게 깨시무늬병이 약하고 또 여기 멸구 피해를 그거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올해 그거 해가지고 실패 농사를 보았습니다. 그런데 상광벼, 안백 참 좋았어요. 마지당 40kg 표준에서 두 개 정도 더 나왔죠. 올해는. 그게 그 작년 같은 해는 아무 논이나 수확이 많이 났어요. 그런데 금년 같은 해는 예토신을 꼭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표가 나요. 그래서 작년에 예토신 제가 써보라고 해서 쓴 사람들이 그거 쓴 건 안 쓴 거나 소화기 반이 나는 걸 못 써. 그런데 올해 그분들 좀 피해를 봤어요. 올해 같은 애를 썼어야 돼요. 볕씨 파종을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 그때 다 파종을 해요. 저는 소식재배라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한 열흘 늦게 그 5월 초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. 종자 담글 때부터 이어들 쓰고 못 심을 때는 똑같이 심어요. 남들하고 파종 날짜서부터 17일에서 20일 사이에 심는 거예요. 남들은 한 30일 사이 이렇게 심고 파종해요. 심는 날 예토신 과립을 저기 1200평 연마지기 단위라고 했잖아요. 거기다 한 포를 넣는 거예요. 올해는 그 예토신이 뭘로 나왔죠? 그 분열박사 그거 하나씩 넣었어요. 저 상광벼 그걸 넣고 두 번째 얘기했네요. 처음에는 7월 달에 7월 10월경에 주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이렇게 벌어질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주는 거예요. 출수시. 그리고 그때 주워 놓으면은 저번에 그 어디서 보니까 우리 논은 벌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거 준 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. 그게. 그래가지고 수정이 잘 되어졌는지 쭉쟁이가 별로 없더라고요. 상광벼가. 그래서 그걸 주고 늦은 품종들한테 다른 거는 좀 물려 붙였는데 터거를 줬어요. 그 터거를 줬는지 벼 이거 잘 여물고 있더라고요. 이걸. 예, 그렇게 예토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감기 들어서 약 먹는 것보다 감기 들기 전에 약 먹고 조금 쉬어고 보면 감기가 여기 끊어지잖아요. 그 미리 그 절차 시간을 알아서 예토신을 사용하면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전적으로 쓴 건 한 5년 되시죠. 벼농사 주면 그때 줄 때는 별 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수확할 때는 보여요. 눈에는 다. 그래서 약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알려드리니 해보십시오. 어제 말씀드렸어요. 그러면 그만큼 득이 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. 제가 이 예토신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토신을 쓴 논을 보면 도복이 먼저 안 돼요. 농사 짓는데 제일 걱정이 상광벼 할 때 도복이 되잖아요.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준 논하고 그냥 한두 번 그냥 예토신이 좋더라 해가지고 한번 슬쩍 준 거하고 틀려요. 그러니까 도복이 안 되면서 수량성도 높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토신 쓸 때는 기사는 쓸 까닭이 없이요. 예토신만 쓰시고 돈 드릴 필요 그렇게 그때 하지 말고 예토신을 주면 벼가 참 좋은 것을 눈으로 보이니까 제가 그 쓰는 거예요. 뭐 제가 어제 안면도 고남 쪽에 있어요. 여기 태안 지역에. 거기는 염기가 있어요. 과립을 쓸 때 걱정을 내요. 그래서 상자에다가 맞는 그 면적에 상자를 놓고 양을 거기 전 양을 상자에다 뿌려라. 뿌리고 해라 해서 어떤 분이 했는데요. 그거 준 논은 염의 피해가 없더래요. 그분이 내년부터는 자기 논은 다 그걸 쓴다더라고. 그래서 그 사용을 한 분만이 아 좋더라
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잘 절차적으로 쓰고 나면 자기에 대한 득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. 바이오플랫 화이팅!